그만큼 실력이 상당히 안정적이란 얘기입니다. 네. 인기상 수상에 이어서 또 하나의 부상을 또 노리고 있는 안지훈 선수인데요. 플러스 요인이 되는데요. 지금은 뭐 공이 들어가요? 빠뜨릴 수가 없을 정도의 경기 운영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자 횡단샷 네. 연속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안지훈 선수고요. 대회전 지금 안지훈 선수가 그냥 툭 쳤죠. 회전력을 조절을 한 겁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미세하게 역회전을 쓴 다음에 네. 네, 세워치기로 아, 잘 올라오죠? 4점. 자, 지금 안지훈 선수가 치는 공도 생각보다 여유 있게 코너 쪽을 태워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아,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깥으로 돌리기. 네, 짧게 진입하는 각을 들여다봤고 연속 득점. 자, 아, 잘 들어오네요. 네, 안지훈 선수. 이거는 많이 휘어야 되는데. 오, 키스 빠졌고요. 돌아오는 키스도 자.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코너 득점으로. 야, 이것도 키스가 만만치 않은데. 빠졌고요. 네, 득점으로 연결. 참 저렇게 키스 빠지는 거 보면은 네. 공이 서로 통과하는 것 같아요. 미세한 키스. 자, 키스가 났는데도 잘 내려옵니다. 네. 연속 득점. 키스와 전쟁을 펼쳤습니다. 네. 또 빠졌죠? 득점으로 자, 갑니다. 가까운 길 선택한 건 잘한 겁니다. 네. 자, 돌아온 코스. 자 이게 힘이 힘이 좀 빠집니다. 각이는 자, 계속 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네. 네, 제대로 치기로 좀 멀리 쓰는데 네. 거침없습니다. 네. 안지훈 선수 짧은 각으로 내려옵니다. 연속 득점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닝이 될지 한 이닝을 더 가게 될지. 자 득점 1점. 연결. 자 내려왔고요. 자. 들어갔어요. 박수영 선수가. 네. 자 빈쿠시장. 이런 공들 이제 풀어내는 걸 보면은 네. 득점. 덜. 자 그래서 옆으로. 살짝 덜 끌린 느낌이었는데. 네. 박연 선수 빈겨치의 코너 돌아서 네 득점 1점. 자 넓은 쪽 옆 돌리기 2점 잘 들어왔고요. 타점 약간만 왼쪽으로 네 좋아요. 지금도 자, 안으로 대회전 잘 내려오죠. 공타는 상당히 좀 커요. 그렇죠. 뒤처지면 안 됩니다. 옆돌리기 짧게 보죠. 미세하게 1점. 지금 안지훈 선수만 타임아웃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2점. 지금 이 공은 어떻게 칠 건지 한번 네 비껴치기로 아예 짧게 네 짧게 내려오죠. 네. 잘 봤어요. 지금은 안지훈 선수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냥 입사각반사하기도 그렇죠. 네. 자, 옆돌리기 득점. 자, 비껴치기. 자,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이제 한 큐 반이면은 100점대 진입을 할 수 있는 안지훈 선수예요. 자, 들어갑니다. 3연속 득점. 안지훈 선수에게 상당히 좋습니다. 원뱅크로 네. 가볍게 풀어냅니다. 이제 100점대 옆돌리기
자, 득점 가죠. 작게 진입합니다. 아. 네, 득점. 3점. 그렇죠. 자, 옆돌리기. 자, 지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리버 샌드까지 네. 잘 들여다보네요. 4연속 아. 득점. 두 선수 중에 한 명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살짝 밀고 갑니다. 쫙 밀어줘야 됩니다. 아, 잘 내려오죠. 다 자, 득점 이거를. 갑니다. 네. 코너 뛰어넘습니다. 5분여밖에 안 남았네요. 네. 한 두 이닝 정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1점. 20점대를 돌파하고 있고요. 옆돌기 좁은 코너로 잘 밀고 들어왔죠? 2점. 자, 대회전. 자, 끝까지 내려섭니다. 네. 자, 대회전. 길어지나요? 올라오는 각이 충분히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또 다시 들어가죠? 자, 안준 선수 오늘 뭐 네 대단합니다. 네. 에버리지가 1.88. 네.